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9시 3분 저희도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이제 평상시처럼 미래세치권의 강구현 선임 예전님과 중국시황, 미국시황 알아볼 거고요. 특히 2부에서는 오늘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시죠? 유튜브 채널 찐중투를 운영하시는 중국 진짜 중국 분이십니다. 중국 전문가분을 모셔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언제나처럼 우리 미국 주식입시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기술 독립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일상과 이제 현실이 된 우주까지 미래 산업을 주도해가는 경기도의 결정적 한 수. 앞으로도 미래도 경기도. 경기도 미래기술학교에서 디지털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 2부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제 머리가 왜 이러죠? 머리가 항상 개판인데 자, 오늘도 미래세치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과 다르게 한국 시장, 중국 시장 쉽지 않네요. 미국 시장도 빅테크 업종들만 조금 강세였고요. 네. 나머지 업종들은 특히나 중간재 혹은 제조업 업종들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도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해서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개별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고통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특히나 네.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엔터 업종들도 오늘 동시에 약세를 보여서 시장 플레이어분들이 오늘 조금 많이 당황했던 하루가 아니 이었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나중에 결과만 봤지만 결과로도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면 물리네요. 네, 예. 요즘에 뭐 전기차 관련한 업종들도 완전히 힘을 좀 잃은 듯한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 여전히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특히나 한국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수급에 대해서 혹은 11월 달에 있을 MSCI 관련한 뭐 이벤트 드리븐 이슈에 해당이 되는 업종들로만 조금 픽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이 투자 심리 자체가 네. 좀 많이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자신 있게 뭐 지른 듯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졌고요. 좀 시장도 어느 정도 뭐 FOMC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제조업 업종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울했던 우리 한국장이었는데 중국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중국 증시도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같이 우울했죠. 네. 상해 종합증시 예. 1.23% 하락한 3,518포인트로 끝났고요. 예. 신천은 1.47% 하락한 2,362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셍지수는 0.3% 하락한 25,55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클리컬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해 신천 업종들이 좀 약세 특히나 약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있었죠. 중국의 발기위 그리고 정부 측에서 석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탄의 재고 그리고 사재기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석탄 가격에 대해서 담합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석탄 가격 뭐 특히나 급락을 했고요. 나머지 원자재 업종들도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시클리컬 업종들 이 약세를 보였고 이러한 업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해종합지수가 특히나 오늘도 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항셍테크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 기업들 혹은 소비 업종들은 뭐 지수 더 많은 하락을 막아준 하루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도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뭐
그 디벨로퍼 업종들도 최근 들어서 약세가 좀 많이 보였고요. 심천과 홍콩 시장에서 좀 수급 쏠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풍력이라든가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앞으로도 좀 기르기를 원하는 풍력이라든가 친환경 업종들은 비교적 강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업종들이 특히나 약세를 보인 하루였다.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수급 쏠림 그리고 전반적인 약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색깔이 우중충한 게 한국 코스피와 좀 느낌이 좀 비슷하긴 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석탄 가격 많이 오르고 뭐 니켈 가격 이런 거 많이 올라서 원자재 때문에 물가도 좀 어렵고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것도 강력한 단속으로 해결을 해버리네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원자재 값이 급등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뭐 탈탄소 정책 이러한 것들을 펼치면서 기초 소재 업종들 소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것도 있는데 전 세계 이런 소재의 44%를 중국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네. 좀 이런 원자재 값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얘기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중국 부동산 이 디벨로퍼 문제 뭐 한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들이 또 뭐가 좀 있나요? 바로 오늘 뉴스는 아니고요. 지난 26일 날 좀 많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모던랜드라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디벨로퍼인데 네. 2.5억 불 정도의 만기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달러 채권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기 상환을 못해서 결국에는 파산의 수순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일과 전전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업종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렸던 시간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전일 중국에서 정부에서 디벨로퍼 회사 중견 디벨로퍼 8개 회사와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제를 풀게 이런 거가 아니라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환해야 되는 외화 채권들 특히나 달러 채권들의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만기일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내라고 조금 언급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에만 9개 디벨로퍼들이 파산을 했는데 이번 달에 4개 회사가 파산을 했거든요. 네. 중국에서 대출을 규제를 하면서 이런 디벨로퍼 업종들이 뭐 파산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상환 계획에 대해서 묻고 하는 거를 이 황다로 인해서 시작이 된 시장의 약세를 이게 다른 디벨로퍼 업종들이 퍼지지 않게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그리고 주식시장에 퍼지지 않도록 좀 단속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채권시장이 뭐 좀 있었으니까 이렇게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나는 상황이 물론 굉장히 작은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상장 기업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만 나면 이 채무불이행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뭐 아직은 자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좀 약한 건가 아니면 중국 정부가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거 좀 가지를 치려는 좀 그런 느낌인가 하는 생각이 좀 요즘 보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디벨로퍼 업종들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은 정부채가 제일 문제고요. 한국은 가계부채가 문제고 중국은 기업의 부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업의 부채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부채 비율 부분에 있어서 이런 디벨로퍼 업종들 그리고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전통의 시클리컬 산업 업종들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기업 부채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치킨게임 혹은 죽어가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바뀌어서 파산을 시키는 이런 업종들을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왔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새로 부채를 추가로 뭐 발행을 하게 해준다거나 대출을 네. 해준다라거나 이런 거를 완전히 차단을 하면서 이제 죽어야 될 기업은 죽도록 놔두는 좀 시장에 좀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게끔 한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디벨로퍼 업종들 이번 달에만 4개 올해 9개 업종들이 파산을 했는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끔 중국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파산이 중국 경기 전반에 좀 미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 뭐 가계 부채, 뭐 중국은 기업 부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가계 부채 때문에 대출 또 조이느라 네. 뭐
담보대출이 안 나온다. 뭐 집 사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대출을 조이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 이게 또 요즘에 설왕설래 많이 하거든요. 뭐 미국을 제외하면은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특히나 중국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졸라매는 것 같고요. 다행히도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졸라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부터 좀 시장에서 통화를 공급하고도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주택이 없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좀 낮춰주는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것보다는 실제로 부동산 그 기업들 중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잡되 개개인들이 혹은 국민들이 집을 사는 데 대해서는 딱히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하고 네. 조금 다른 입장이다. 네. 특히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타겟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봐야죠. 최근까지 굉장히 강했던 미국 시장인데 어제는 조금 밀렸어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밀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0.74% 하락한 35,490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0.01% 상승한 15,235포인트, S&P500은 0.5% 하락한 4,55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에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팡으로 대변되는 기업들 혹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 이런 소위 말하는 빅테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종목을 확인하고 어제 시장 나쁘지 않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보셨을 텐데 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대 상승을 하고 테슬라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다우 그리고 S&P500의 나머지 기업들은 좀 특히나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좀 양극화되어 있다.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일어나자마자 봤거든요. 거의 5% 가깝게 올랐더라고요. 네, 저도 구글 비중이 포지션이 좀 상당히 큰 편이어서 예. 좀 기분 좋게 일어났었는데 그 외의 기업들이 좀 특히나 약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빅테크 업종들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제 미국에서 몇 개 발표를 한 것들이 내구재 주문 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소비가 좀 많이 침체가 될 것 같네라는 식으로 나오고 네. 특히나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다행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중간재 소비하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비싼 원자재를 들여와서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유통을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의 기업들은 어닝 쇼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격의 전가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부담이 없는 기업들에는 지속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좀 내구재 주문이 조금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앞으로 좀 위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소폭 꺾였습니다. 한 1.5654%로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단기채인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소폭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게 좀 채권 시장에도 동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금리가 급등해서 정부가 지금 채권 발행을 줄이고 네. 심지어 시장에서 직접 매수도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개입도 할 수 있다 얘기할 정도로 금리가 많이 급등했는데 특히 국고채 3년물이 2% 가까이 갔죠. 잠깐 네. 넘었다 온 것 같은데 미국채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들인데요. 네.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 환율 부분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브라질은 또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7%대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기준금리 7%인 나라죠. 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더더욱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과거 2014년 첫 테이퍼링을 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테이퍼링 우려와 함께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환율을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그 국가의 채권을 팔고
그 국가의 그 화폐를 팔고 달러를 사가면서 달러 자체의 강세는 막을 수가 없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넓게 봐서 브라질보다 물론 국가 경제 체력 훨씬 세지만 그렇던 추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뭐 채권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좀 오르는 현상이 역시 과거 2014년처럼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저께 종목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종목이 여기서 적혀 있기도 한데 비자가 굉장히 크게 네. 빠졌어요. 비자가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시장의 매출과 EPS 주당 순이익은 기대치를 소폭 그 상회를 했습니다. 네,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규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4분기 예.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규제의 칼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그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자가 어느 정도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그 국가에서 뭐 비자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시간에서 7%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가 실적은 무난했는데 7%가 빠지는 걸 보고 와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놀랐는데 이제 그런 조사에 들어간 일이 네.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는 뭐 저 팀장님하고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미국의 소비 시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저 이제 산타랠리 기대하는 네.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좀 없네요. 빅테크만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빅테크로의 쏠림이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산타랠리를 하려면 나머지 업종들도 함께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빅테크 업종들 비용에 전가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빅테크만 가는 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과거 히스토리컬 성적을 봤을 때 최근 20년 동안은 10월 말이 제일 저점이었고 그리고 내년 그 다음 해 초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하는 시기였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이후로도 10월 이후로 산타랠리는 좀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원자재 값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해서 비용 그 마진율이 굉장히 꺾였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좀 희망의 불씨가 좀 살아나지 않았나. 예. 다시 말해서 원자재 값들이 다시금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금 마진율이 좀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좀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밸류가 역사적으로 제일 비싸다라고들 언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화폐에 대해서 달러 자체에 대해서는 좀 선호도가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업종으로 쏠림이 있지만 나머지 뭐 소비 테마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직의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런 미국 소비 시즌을 좀 기대해서 이런 네. 산타랠리 기대해서 소비 관련 주나 이제 뭐 리오프닝도 한다 그러니까 네. 여행도 많이 가는 이런 쪽과 그다음에 배당주 쪽 이렇게 연말 찬바람 불면 원래 두 가지가 네. 좀 상관계수 있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미리미리 좀 들어가는 모습이던데 아직. 까지는 뭐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로 제일 대표되는 게 증권 금융 업종인데 네. 그런 업종들은 뭐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 그리고 그 다시금 장기채와 단기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네네. 뭐 수익률이 마진이 굉장히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융 업종은 강세를 보였지만 전통의 고배당 업종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리오프닝 그리고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베팅은 좀 많이 줄어든 현상인 것 같고요. 좀 안타깝게도 이런 그 델타 변이의 추가적인 확산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중간재 업종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을 건 빅테크 업종밖에 없다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금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다. 제가 그래서 뭐 이건 뭐 국내 시장 얘기긴 하지만 저희 아는 분들도 이제 찬바람이고 올해 배당 수익 괜찮을 거야 라고 들어갔던 분들이 아직까지 그 영향을 전혀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고객분들은 예, 예. 지금 고배당 업종들에 대해서 여전히 문의가 많기는 하세요. 예. 그런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고배당 업종에 대해서 매력이 그 선호하는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우선주, 특히나 금융 관련된 우선주들을 네네네. 많이 좀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뭐 아니면 은행주들 이런 것들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아니면 몇몇 증권업종들은 배당이 최근에 한 5%에서 8%까지 나왔지만 네네. 시장에서 주가는 그렇게 화답을 하진 못했거든요. 그러게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모두 다 성장이 나오는 것으로 쏠려 있다. 그리고 성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에 사실 성장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네. 이 뭐 배당을 좀 높이더라도 좀 요즘의 주가 모습이 좋지 않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나라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동학개미 운동 네. 이런 게 펼쳐지면서 이제 증권주들 좋을 네. 거다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증권주 열심히 해봤는데 뭐 없더라고요. 뭐 배당은 많이 준다고 발표해도 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아 확실히 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요즘은 성장에 다들 목말라 있구나.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다 이렇게 뛰어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도 우리 사주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 네, 우리 사주가 어서 올라줬으면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외면을 받고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미래세 증권이잖아요. 네. 제가 주주된 입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가 관리는 왜? 주가가 잘 안 오르던데요? 안타깝게도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지만 예, 예. 돈은 잘 벌고 있다. 돈은 잘 벌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엉뚱한 질문. 글로벌 라이브에 모셔놓고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말 돌고 있는데 또 요즘에 에너지와 금융 섹터들 전망치가 오르고 있다.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요 가격 좀 내려가는 현상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 좋지 않나 생각해도 천연가스는 또 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동안의 시장의 약세를 이끌었던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예. 유럽 시장이 천연가스로 에너지 발전을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시장에 좀 많이 무리를 줬다는 것은 사실인데 에너지 업종이 미국의 경우에는 4분기 기준으로 가장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 기업 섹터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정유 재고를 쌓아놓은 기업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재고 가액을 평가를 했을 때 이게 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액이 많이 늘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보면은 정유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미국 그 에너지 관련해서 마진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면서 에너지 업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 업종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에너지 업종과 금융 업종은 미국 기준이지만 네.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3부에 하는 장호석 본부장님이 별명이 보아시거든요. 네. 장보아라고 알고 네. 계시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항상 추천해 주시는데 역시 뭐 금융에 대해 금융은 아직 좀 좋게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좀 박살이 났었잖아요, 소위. 맞습니다. 그냥 뭐 거의 뭐 반토막 이상으로 빠진 올 한 해가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ADR이라 그러죠 우리가 ADR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최근 들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 ADR 테크 기업들의 좀 퍼포먼스가 조금 비교적 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 ADR 테크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반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그 중국 ADR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지금 완전히 상관계수가 틀어져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중국 업종의 중국 기업에 대해서 투심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믿을 거는 밸류가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싸져 있는 상황이다 정도밖에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릴 각오로 매수하기에는 괜찮다
라고 저는 손님들에게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물릴 각오로 매수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완전히 바닥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예. 밸류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예. 포지션의 일부로 축적해가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 지난주 기준으로는 미국에 있는 테크주들보다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완전히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해서 지난주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26일 날 그 테크주들에 대해서 혹은 빅테크 혹은 그 데이터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가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뭐 급하게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요. 중국 주식 혹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을 매수를 할 때는 오르는 걸 쫓아서 사기보다는 좀 많이 하락했을 때 자근자근하게 여러 번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방식이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턴어라운드할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일단 가격적 메리트는 여전히 좀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네.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도 미래생활증권의 강구현 선임 에이전님과 함께했습니다. 에이전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